너희 같은 쓰레기를 낳은 어머니들은 불쌍하다, 불쌍해. 뭐 그렇게 훌륭한 일 했다고 미역국도 차 드시고. 야! 네가 그러고도 선생이야? 아, 그럼 네가 선생님이? 등장신 하나만으로 분위기를 압도하는 배우들이 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기냐? 아, 네 애비? 네 애비가 국회의원이지 네가 국회의원이야? 실력도 없는 게 선생 돼서 학생들한테 폭력이나 일삼고. 선생님이 학생을 왜 때려? 안 때려. 선생님이 학생을 왜 때려 그러지? 선생님 말이야, 쓰레기들만 때려. 누가 쓰레기인지 분간이 안 가나 봐. 쓰레기 앉아. 아무리 막 나가는 의원의 딸이라 할지라도, 싸움 잘하는 일진 친구들이라 아니, 할지라도, 그게 돌았어? 이 미쳤나? 지도 선생님 앞에선 모두 무릎을 꿇어야 했던 한국의 오야고교 칠성고등학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가르쳐 줄수 있는 건 단 하나. 바로 폭력이지. 안녕하세요. 액션 채널의 제이콘도입니다. 서울 부평구의 야구부가 반학생들을 괴롭히자 그 야구부 20명을 때려눕힌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패기 개쩌는 정식이란 친구였죠. 같은 날 절도를 하다 경찰한테 잡힌 철기란 친구와 학생 신분에 VIP 클럽을 전전하며 말썽을 피우는 의원의 딸 해나, 이렇게 세 명은 전국에 문제 있는 학생들을 사람 만들어 졸업하게 한다는 칠성고등학교로 강제 전학을 가게 됩니다. 너 부평고지? 네 학을 어떻게 알아? 거기 싸움장이잖아. 전설의 20대 1. 20대 1?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나 2학년이긴 한데 너네랑 같이 동갑이야. 똥폼즈 그만 잡고. 이렇게까지 학교를 다녀야 하나 싶은 마음에 앞날이 걱정스러운 정치기였죠. 야, 우리 맘마마. 이 학교 교장의 유일한 낙은 나비와 함께하는 것. 필수. 뭐야? 새로 입소한 학생들입니다. 민혜나. 네. 연락 받았어. 아버지가 정계에서는 아주 훌륭한 분이시더구만. 여기서도 말썽 피우면 무조건 퇴학 조치다. 여긴 너희들이 다녔던 학교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 뭐가 그렇게 다른데요? 너 이름이 뭐니? 장철기요. 장철기. 도둑놈의 새끼. 인간에게 왜 학교가 필요한지 아나? 전 필요 없는데요. 필요 없는 놈이 여긴 뭐하러 왔어? 여기서는 내가 왕이다. 내 말에 무조건 따라. 너희들은 잠깐 나가 있어라. 언뜻 보면 평범한 사립학교 같기도 해나? 하고. 넌 잠시만 여기 있어. 그럼 그렇지. 넌 일주일 후면 여기서 나갈 거니까 생활하는 동안 불편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직접 말하고. 아빠한테 그런 거 부탁한 적 없는데요. 넌 쟤들하고는 레벨이 달라. 여기서 나가면 의원님한테 내 말 잘 해줘야 한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입니까? 아니 학교에 이 학교에 서열 2위였던 나비가 그만. 그만. 나비를 죽여버렸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여기 있던 나비가. 나비야. 그 미친 돼지 새끼 지금 어디 있어? 네, 지금 소각장 쪽으로 가. 소각장? 네. 비켜. 이제서야 서열 2위에 오르게 된 교감 선생님. 오늘 들어온 입소 학생들에게 니들 일로 와. 포스를 선사하죠. 이 새끼들아, 누가 니들 보고 나가 있으라고 했어? 교장이요. 교장이요? 야 이 새끼야, 교장이 네 친구냐 이 새끼야. 말하는 싸가지하고는. 너희들 앞으로 교장 선생님이라고 좀 붙여. 알았어. 에, 가지고 있는 핸드폰 다 내놔. 아니 군대도 아니고 핸드폰까지 뺏었어. 그래서 그 돼지 새끼 어딨어?
야, 아, 예. 범탈의 설구 형님이잖아. 습속으로 도망갔습니다. 저. 나비를 왜 돼지 새끼한테 보냈어? 예? 교감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아 진짜. 아니 전 돼지 잡으려고 죽으려고 여기까지 뛰어왔고 자기는 그 담배만 피고 있었으면서 그... 우와 저, 학교에 총도 있어. 이렇게 그날의 미친 돼지 소동은 총 한 방에 끝나게 되었고 이런 쪼다 같은 새끼 씨. 설구 형님이 여기선 범털이 아닌가 봅니다. 한편 학생들이 좋아라 하는 식사 시간이었지만 김치 세조각, 콩나물 대가리가 해나를 반기고 있었고 처음 보는 얼굴들에 웅성거리기 시작하죠.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에서 쉬고 있던 그들이었지만 일진들의 신입생 환영회가 시작됩니다. 조용히 하고 잠이나 자자. 근데 지겠네. 이런 학교에도 서열이 있는 법. 일진 광태가 먼저 선수를 치게 되었죠. 철기가 일방적으로 맞게 되자 정식이 나서게 되었고. 뭐야 이거. 그만해라. 야. 새끼가. 야, 밟아버려. 20대 1의 전설 정식에겐 5명 정도는 1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때 우당탕 소리에 들어오신 지도 선생님, 진정한 재훈 형님의 포스는 여기서 발동되죠. 얘들 뭐하니? 야, 일진들 자세 교정된 거 봐. 쓰레기 같은 것들이 들어장사 싸운 발길이네. 여기 저 바깥 세상하고 틀리다고 내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 못 들었니? 들었어? 저 새끼가 먼저 시비 걸었다고요. 아, 그래? 응, 닭다리. 근데 싸우지 말라 그랬지. 아이, 뭐니 이게? 야, 너 잘생겼대요. 오늘 둘이는. 야, 잠깐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거기 숙이면 붙여.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나봐, 나봐, 나봐. 아, 아프잖아. 응? 아유. 몸 아파. 그래. 오늘 한번 해보자. 응? 한편 여자 기숙사에서는 해나와 정자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었죠. 첫 키스는 언제? 중2 때였나? 중2 때였나? 중2 때면 이때지. 연나가 뭐니? 응? 그럼 중2. 누구하고? 그걸 말해야 돼? 어허, 이 언니들도 신고식 때 다 일단 레퍼토리 아니겠냐. 아휴, 다은아, 제가 뭘 존나 모른다. 모르긴 뭘 몰라. 그리고 누가 언니인데? 언니가 3년 꼬른 거 원래 나와. 야! 내가 너만 했을 때 따먹은 애들이 서울대 수두룩하게 갔어. 나랑 자면 서울대 간다고 애들이 줄을 섰다고. 아니야? 그리고 난 너희들하고 레벨이 달라. 레벨이 어떻게 다른데? 다르지. 난 명품, 쟨 짝퉁. 그리고 넌 쓰레기? 쓰레기? 니들이야말로 명품. 아니, 짝퉁 쓰레기들 아니야? 걸레 같은 년이 면상 확 거부된다. 그거 봐. 네가 못 그으면 내가 긋는다. 야! 벌써 남학생들은 야! 처리하고 여자 기숙사로 넘어온 지도 선생님. 너희들은 또 뭐냐? 태학 따먹고 마는 건데. 오호, 학생들을 가둬놨어. 잘못 온 것 같다. 참, 그 새끼들 말만. 내일 시험 본다. 잘 챙겨봐라. 시루이들, 내일 성적 좀 보자. 아유, 아까 잘 덤비더라. 아, 나 씨. 응? 이것들하고 나만 뭐하니? 내가 이 지옥에서 왜 온 줄 알아? 네가 또 쓰레기들 짓밟다가 이 학교로 온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하겠냐? 응? 그 정년은 내가 다 채워서 그 연금 받아내야 되거든. 연금 받아내야 내가 먹고 살지.
안 그러냐? 그렇습니다. 지도 선생님도 학생들 패다가 좌천되어 오게 된 것. 도와줘. 야, 재훈이 형, 선생님이 아니라 깡패네, 깡패. 어느새 시험의 날은 다가왔고. 야, 진딴 새끼 나 아직 우리 안에 갇혀있지. 그 새끼를 나랑 깍지 못해 봤나. 근데 그 싸움 잘하는 애 어제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던데. 지도한테도 나서는 거 봐. 아이고, 이제 광태 패거리들 쫄았네. 못하겠어? 아니, 난 그냥 네가 먼저 하면. 아이, 지질한 새끼야. 너 첫밤에 이상한 소리 못 들었냐? 그래, 여기 학교에 귀신 나오고 계잖아. 맞아. 어? 그래서 여기서 죽은 애들이 귀신 돼가지고 막 소리지. 야, 이 병신들아. 여기서 귀신이 어딨냐? 어? 야, 어제 TV에도 나오던데. TV에 나와? 응. 귀신이? 응? 여우계 단반이야, 이씨? 아이씨. 아, 밥들 많이 먹어라. 나 시험 본다. 이제 대답 안 하니? 예, 대답 같이 온 친구들을 가둬둔 것에 불만이 많았던 해나는 시험이고 나발이고 아빠에게 전화 찬스를 써보려 하지만. 야, 밥을 먹었으면 식판을 걷어놔야지, 그지? 아, 씨, 진짜. 선을 넘고 맙니다. 턱이 반쯤 돌아가게 맞은 해나. 그래, 더 쳐봐. 첫날부터 학생들을 반 죽이더니 이제 눈깔에 뒤집혔냐, 씨. 이거 아니야. 빨리 데리고 나가. 이거 아니야. 쟤네 아버지 장난 아니야. 쟤네 아버지가 뭔데요? 무슨 대통령이라도 돼요? 아, 그리고 교사 선생님께서 쟤를 특별하게 아끼려고 했단 말이야. 신경쓰라고 했단 말이야. 교장선생님? 이렇게 저기... 교장선생님 말이라면 깡패 아, 지도교사도 꼼짝 못했죠. 또한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왕따는 존재하고 있었고. 기상! 자, 수업 준비다. 이제서야 출근하게 된 교장선생님은 나비의 무덤이 파헤쳐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비야! 교장쌤 오셨네? 에? 갑자기 비상이 걸린 나비야! 선생님들! 몇 번 안 들어가? 병신들, 아유, 존나게 잘도 뛴다. 저 늙은 교감 새끼 1등이 할 꼴찌야 꼴찌 저 새끼 저거. 어? 나비야... 야! 교사쌤 어디가... 교사쌤! 교수님, 이것들은 뭐야? 그 지도 선생이 여기다 가져놨습니다. 근데 그 새끼는 왜 안 왔어? 에이, 피자!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아, 달라고! 예. 야, 좀, 아, 빨리 달라고! 이렇게 지랄의 발동을 준비 중인 지도 선생님. 지랄한다. 빨간 먹으라. 나와서 풀어봐. 지도 선생의 폭력은 항시 대기 중이었고. 미래나 나와서 풀어봐. 원래 지도 선생의 목적은 해나를 조지기 위한 시험인 것. 이제 다음에도 풀까? 어, 깜짝이야. 들어와. 거 아무 데나 앉아. 친구들이 다시 돌아와서 시무룩했던 얼굴을 피게 된 해나였습니다. 선생의 의도와는 다르게 제법 공부는 잘했던 해나였고. 해나가 정식이한테 쏙 빠졌네. 화풀이를 다른 친구들에게 했던 지도쌤이었죠. 한편 나비의 무덤을 손상시킨 다른 돼지들을 손보다 그만 교장쌤이 물리게 되었고.
근데 이 같은 쓰레기를 낳은 어머니들은 불쌍하다, 불쌍해. 뭐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고 산부인과에서 그 비싼 영양제를 처맞으시고. 야! 네가 그러고도 선생이야? 아, 그럼 네가 선생이니? 실력도 없는 게 선생 돼서 학생들한테 폭력이나 일삼고. 쓰레기 앉아. 슬슬 발동을 걸기 시작하는 지도쌤. 쓰레기 앉아. 뭐하냐? 야, 너 아빠 밀고 보는 거니? 봐봐. 돌을 넘어서자 정식이 막아보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익숙했던 지도쌤이었던지라 학생 하나 조지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20대 1의 전설 정식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죠. 이 옆에서 가르쳐줄 수 있는 건 단 하나. 바로 폭력이지. 어차피 너희들 학교가 싫어서 여기로 떠밀려온 쓰레기들이니까. 그 광경을 보다 못한 철기가 의자로 머리를 찍어버렸죠. 그랬죠? 안 물렸으니까 하지. 아유, 손 물하고 있어. 이리 빨리 와서 헬기 띄우라고 그래. 이 길주가 달린 건 뭐야? 에? 에? 아니 얘는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사고가 좀 있었어요. 아이고 미친놈. 아이 따라오라서 따라왔으면 이런 일 없지. 재미가 있어. 여보세요. 왜 전화 안 돼? 어? 여보세요. 안 들리세요? 아이씨. 김선생! 내 방에 갈래. 아, 그러셨어요? 아, 그래, 김선생! 죽여. 아, 대한민국에서 119 전화를 안 받아, 이거. 저 전화 성공한 거. 아이, 어서. 잘 되던 전화가 왜 갑자기 안 돼? 랜드로 알아? 나한테 지금 반말한 거야? 그래. 아니, 저 음악 좀 틀어줘. 갑자기 예, 교장 그래. 선생님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이건 뭐야? 아고 혈액에서 추출한 건데요. 강력 항생제래요. 광견병에 좋은 신약이라네요. 아 그래? 이제서야 원기 회복이 완료된 지도쌤.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수업 전에 광태가 던진 손수건을 찾으러 가던 정자는 교장 선생님이 마치 좀비와 같은 기괴한 몸짓을 발견하게 되었고 교장이 미쳐서 양호 선생님이 위험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장이 미쳤어! 아, 교장이 미쳤다니까! 야, 네 장난 맞춰줄 분위기 아니거든? 정자의 날뛰는 행동에 뭔가 싶었던 같은 반 친구들은 양호 선생님보다 학생들이 더 위험해 보입니다. 들어와라. 못 가, 씨. 들어와 있어. 비켜. 안 들어올래? 들어가. 지도 선생, 내 권을 꺼. 양호 선생, 도망가, 교 선생님.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이렇게 영양사 선생님도 당하게 되었죠. 선생님들이 이상해요. 양호 선생이 김 선생을 물었어요. 교장도 미쳤어요. 아니 양호 선생이 그 영양사 선생을 물으려고 해가지고 내가 도끼들끼리 물고 빨고 지랄 났네 아주. 김 선생, 김 선생 가보자. 아니나 다를까 코를 물린 김 선생님도 어느덧 좀비로 변해 있었고.
못 버틸 것 같으니까 기회 봐가지고 우리 저 창고로 창고로 피하자. 그래 광대 너는 말이야 교장실에 가가지고 핸드폰에서 핸드폰을 신고하고 와. 어? 지금 저러고 있는데 어딜 나가요? 일진이란 놈이 겁은 많아가지고 일진이란 놈이 겁은 많아가지고 교감이 다녀오든가. 아니 왜 다 반말이야. 교장 뒷공민이나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제가 다녀올게요. 그럴래? 이렇게 날은 저물었고 스산한 분위기에 선생들이 물고 뜯으며 학교를 장악하기 시작했죠. 겁에 질려 미처 도망치지 못한 다은이가 그만 물리고 맙니다. 진짜 걱정돼 미치겠다. 야, 그렇게 걱정되면 너 따라가지 그랬냐? 아, 무슨 일이 있을까봐 그러잖아. 무슨 걱정이야. 걔 싸움도 잘하잖아. 병신아, 상대가 좀비잖아. 물리면 끝장이라고. 좀비? 아니 좀비도 모르냐 이 병신아. 교장, 돼지한테 물려서 저렇게 된 거예요? 물리면서 광견병 같은 전염병에 감염이 돼서 저렇게 된 것 같아. 여기가 원래는 이 돼지들을 많이 키우던 섬이었는데 그 몇 년 전인가 구제역 파동이 나면서 이 섬에서 키우던 그 수천 마리 돼지를 어미돼지, 새끼돼지 할 것 없이 다 땅속에다가 이 산채로 생매장을 시키는데. 산채로 묻어요? 이 정부에서도 뭐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게지. 그럼 우리도 몰리면 좀비가 되는 거잖아. 우리가 다 돌려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아이고, 이제야 제대로 된 말 하시네. 당신 선생들이 여기 좀비섬에 학생 가두는 거나 돼지 구덩이에 묻는 거나 걔 같은 거잖아. 왜 선생 새끼 혼자 여기 처량하게 처박혀 있어? 너도 좀비 교장 따라다녀야지. 야, 뭐해? 문 열어. 야, 우리끼리 이러면 안 되잖아. 야. 야, 심하잖아. 이런 씨. 야, 뭐가 심해? 네가 뭐 하잖아.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핸드폰을 찾아보려 긴장감 속에 조심해야 했던 정식이었고, 음악 소리에 이끌려 하나 둘 모이는 탓에 그만 정식이가 위험해졌습니다. 야, 이건 뭐 깡패 선생이 좀비로 변했으니까 깡패 좀비네. 야, 존나 무섭겠다. 아주 작은 소리에도 그들을 긴장하게 만들었고. 정식이야? 어, 나야 정식이. 문 열어줘. 빨리. 어디 물리지 않았지? 야, 물리는 게 아니라 죽는 줄 알았다. 죽는 게 아니고 물리지 않았냐고. 다은이, 다은이 못 봤어? 다은이? 다은이 어떻게 됐냐고. 다은이, 너희들이랑 같이 있었던 거 아니야? 다은이 어떻게 해. 야, 핸드폰 찾았어? 목숨까지 걸어가며 어렵게 찾아온 핸드폰이었지만 우리 여기서 꼼짝없이 죽는 거잖아. 너 그 재수없는 소리 작작해. 그럼 난 뭐 배울 수 있어? 아이씨, 야, 우리끼리 분열해서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단 말이야. 어? 야, 우리 밥이나 털러 가자. 밖에 선생들은 그렇다 굶어 죽을 수 없잖아. 싫어, 난 안 갈 거야. 야, 우리 죽을 때 죽더라도 좀 먹고 좀 죽자 우리. 어? 쉽진 않은 정말 거야. 오랜만에 일진 광태의 말을 따르게 되었고, 농사질 때 쓰는 농기구를 무기삼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했습니다. 나가시면 뭐 하실 거예요? 그런 넌 뭐 할 거냐? 밖에부터 때려칠 거예요. 나도 같은 생각이다. 난 양호실을 다녀올게. 같이 가. 셋이 다니면 선생들한테 걸리기도 쉽잖아. 그래도 걱정하지 마. 광태를 주축으로 한 먹고 죽자파와 약품이라도 구하자는 철기파로 나뉘게 되었고, 여기서 나가면 학교부터 때려치울 거야. 왜? 자신을 위해서 공부해야지. 학교에선 싫어. 서로 해나야. 좋아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그들은 우리 꼭 살아나가자. 꼭 살아서 나갈 것을 다짐하죠. 좀비 새끼 오기만 해봐. 응?
마치 서바이벌 게임처럼 생각하며 술까지 처마시기 시작한 광태파는 모두 물리게 되어 선생들과 같이 변하게 되었고 광태만 변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한편 철기가 찾은 항생제는 두 개밖에 없었고 미안해. 괜찮냐? 아유, 그... 좀비로 바뀐 광태에게 찔러 넣은 항생제는 바로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모든 학생이 물리게 되었고 전학 온 3명의 학생만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어요? 저기야, 해나랑 새로 먼저 가. 알았어. 변하기 전에 죽여줘. 나 죽여줘. 혜나야. 아이고, 혜나도 물리게 되었네요. 같이 가자. 마지막 하나 남은 항생제를 투여하자 조금씩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혜나였지만 군인 아저씨가 쏜 총에 맞아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홀로 살아남아 어떻게든 섬을 빠져나갔던 정식이었고 오호, 철기를 끌고 왔구나.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의 촬영으로 영감을 받아 감독님으로 데뷔했던 김석정 감독님의 독특한 세계관이 돋보였던 영화 좀비스쿨이었습니다. 해당 작품에서 카리스마를 쏟아부으신 박재훈 형님, 어떤 작품이건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시는 배우이자 선배님이시죠. 거기 숙이면 다 추워. 이번 2월 22일에 개봉한 곽정덕 감독님의 영화 살수에서도 박재훈 형님 표 카리스마를 듬뿍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작품 속에서 멋지게 빛내주시길 응원하며 이상 액션 채널의 무술 감독 제이콘도였습니다. 알람 설정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